안녕하세요, 그리스입니다. 오늘은 바비 브라운의 쿠션 2종과 그리고 바비 브라운의 프라이머 그리고 여기 칼립소 코랄이란 립 제품 카바나까지 모두 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할게요. 고! 롱웨어랑 스킨 파운데이션 이렇게 두 가지인데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색상이 달라요. 우선은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 요건 좀 오래돼서 빨리 바르고 빨리 지울 거예요. 라이트 컬러 요거는 비슷하다, 완전 같다 요런 느낌이고 약간 노란기가 강해요. 최근에 썼으니까 요 정도 번졌어요. 요게 조금씩 이렇게 번지는 스펀지라는 건 아시죠? 요런 느낌이고요. 좀 밝다라는 게 느껴지죠? 요런 식으로 밝아집니다. 이렇게 펴바르면 엄청 밝진 않은데 조금 밝아져요. 이게 라이트, 엑스트라 라이트예요. 요렇게 느낌인데 완전 다르진 않지만 어쨌거나 엑스트라 라이트는 좀 더 밝은 컬러고 라이트는 좀 노란기가 강해요. 그래서 얼굴이 노란 분인데 라이트 쓰면 좀 너무 뭐랄까 동동 뜨는 느낌 좀 있을 거예요. 스틱을 바를 건데 요 스틱 바르기 전에 너무 건조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오일 스틱이라고 이건 맥 제품인데 얘를 발라줍니다. 얘는 눈가랑 이렇게 건조한 부분 있죠? 이렇게 잔주름이랑 이런 안쪽에만 좀 발라요. 이 안쪽에만 이런 데도 무너지기 쉽고요. 이렇게 번들거리는 딱 바르는 순간 안 번들거리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전 여기 말고 모공하고 이 외에는 안 바릅니다. 코렉터만 좀 하고 요 위에다 살짝만 바를 거예요. 요거 발랐을 때는 또 많이 올리시면은 좀 뭐랄까 이 건조하고 뻑뻑한 느낌을 100% 살리기 좋긴 하지만 또 메이크업 하고 난 다음에 또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해봤는데 확실히 주름이 덜 끼어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른쪽에 항상 커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롱웨어 파운데이션 중에서 커버 색상이 다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이쪽에다 커버를 바를 거예요. 얼마나 커버력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눌러서 이런 느낌 좀 밝죠? 엑스트라 라이트가 좀 밝아요. 근데 제가 요즘 안쪽에 좀 밝게 바르는 거를 습관을 들였더니 이게 메이크업이 좀 더 화사하고 예쁘더라고요. 자, 여기 지금 제가 턱에 뾰루지 흔적이 있어요. 뾰루지 났다가 나은 흔적. 여기 한번 발라볼게요. 커버니까. 요런 느낌. 이렇게 바르시면 조금 밝은데 라이트 3에서 너무 얼굴이 노라니까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요 끝까지도 발라도 되는데 남은 여분으로만 바르세요. 목이랑 엄청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적당히 밝아졌고 이쪽보다는 확실히 모공이 좀 가려졌는데 얘 만약에 프라이머가 없었다 하면 좀 모공이 덜 가려졌을 수도 있어요. 반대쪽은 라이트 컬러인 기존에 나와있던 스킨 파운데이션 라이트 컬러를 발라볼게요. 이게 스킨 파운데이션 맞지? 지웠어요. 저거 되게 오래돼서 그렇지 바르자마자 얼굴에 좀 뭔가 그래요. 라이트보다는 확실히 밝은 게 엑스트라 라이트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보통 21호라면 라이트보다는 엑스트라 라이트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어둡기 때문에. 다크닝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속력도 괜찮은 편인데 워낙 세미 매트이고 눈가랑 입가가 워낙 제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차가 있을 순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크닝이 심하게 오거나 그렇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괜찮았어요. 이렇게 가볍게 한번 터치를 합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살짝 눌러서 눈가를 너무 가까이 바르면 눈에 아무래도 웃고 이러면은 표정주름 때문에 좀 끼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로 다 내려오면서 목까지 좀 발라주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바비 브라운도 파우더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솔직히 좀 얼굴이 건조하신 분들을 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에스트라 라이트 이런 느낌? 원래 에스티로드에 봉크 쓰신다면 엑스트라 라이트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브러쉬를 좀 살짝 이렇게 바릅니다. 바비 브라운에 가면 웃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웃으면서 이쪽도 왜 이렇게 많이 발라요?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왕 많이 바른 김에 그냥 바를게요. 칼립소 코랄 위에다 쿠션을 살짝 올리면 돼요. 아주 소량씩 약 옆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가면서 살짝 올리시면 좀 더 자연스럽죠? 제가 영상이라 조금 더 진하게 바르는 거 있다는 거 항상 감안해주세요.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바르진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영상에는 색상이 완전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카바나 컬러예요. 요런 컬러예요. 예쁘겠죠?
건지게 발라도 되긴 한데. 근데 평소에는 제가 똑 떨어지게 바르진 않아요. 립 제품도 예쁘고 이 코랄의 느낌, 칼립소 코랄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예쁘죠? 저 혼자 만족하고 있어요. 몇 시간 정도 지났어요. 지금 뭘 먹어가지고 립스틱은 좀 지워졌는데 그래도 색감이 좀 남아는 있죠. 그리고 요런데 코에 약간 끼임은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이렇게 건드려 볼게요. 심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눈가에 이렇게 제가 주름이 좀 있거든요. 잔주름이랑 요런 있는데 요런 살짝 끼긴 했는데 이렇게 손으로 건드리면 될 정도고 립스틱도 안 발랐어요. 제가 지금 리얼하게 보여드리려고. 자, 오늘은 파운데이션 바비 브라운 쿠션을 발라봤어요. 커버 제품이라서 커버력이 기존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고요. 그 점은 제가 더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눈가랑 입가는 원래 제가 좀 많이 건조한 편이에요. 이제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사계절 내내로 봤을 때도 굉장히 건조한 눈가와 입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잔주름도 많고 이런데 끼임이 엄청 심하진 않지만 건조해서 들뜨거나 끼임을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눈가, 입가에는 많이 바르지 않아요. 파운데이션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외에 지성, 중복합성과 중성까지도 중건성까지도 무난한 제품입니다. 근데 건성 피부라면 꼼꼼하게 테스트해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